안녕하세요. 사월 평양 커플입니다. 나 왜 이렇게 살이 이렇게 찌게 나오지? 저희 오늘 햇살이 성별 확인하러 일산 차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16주? 그치. 16주에는 막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그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남자일지 여자일지 그거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오늘은 또 굉장히 기념적인 날이니까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고고. 긴장돼? 네. 남자일... 궁금해. 그치. 남자일지 여자일지 어느 정도 근데 알지 않나 우리도? 모르나? 제 촉은 남자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남자로 추측을 하고, 하고 있지?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니까 맞아, 들어가서 맞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왔고 이제 선생님 상담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봤는데 다들 같아요. 뭔가 아직 선생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아들이지? 뚜렷한 존재감이 오였어 근데 뭔가 아들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더 들으면 확인 사살. 아,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아들을 뭐 부끄럽구나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만 이제 아빠는 딸을 좀 많이 원하긴 했었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렇단다는 거.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영상을 본다면 서운해하지 말거라. 원래부터 아들을 원했잖아, 그치? 원래부터 아들을 원했지, 그치? 아무튼 선생님 이제 상담을 받고 상담을 마무리 되는 대로 우리는 점심 먹으러 나가지 않을까. 오늘 점심 우리 좀 특별한 거 먹기로 했지? 맞아. 저희가 이제 임신한 동안 나름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회나 맞아요. 뭐 이런 스시를 잘 못 먹고 있다가 신선한 건 괜찮다고 해서 철인이가 회를 진짜 좋아하는데 맞아 해산물 진짜 좋아하는데 못 먹다가 이제 오마카세 근처에 예약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 먹으러 갑니다. 일단은 상담부터 먼저 받고 잘 드실 수 있어가지고 이제 줄이고 끊고 뭐 이거 꼭 먹어야 되고 뭐 계속 그런 건 약은 아니니까 언젠가 끊는 건데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그 또 어떤 음식이든 뭐 고기류든 뭐 생 칼칼하고 좀 매콤하고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드실만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드셔도 되고 뭐 음식은 제한은 없으니까 잘 드시면 되는데 지금 애기 몸무게 요 이후에는 이제 애기 몸무게로 크다 작다 뭐 주세 맞게 근데 얘기하는데 153g이니까 그 정상 범위에서 잘 이제 크고 있다. 잘 크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정도. 다른 거 궁금하시거나 혹시 지금 주세 성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하면 안 되는가 봐요. 딱 이때 되면 다들 그렇죠. 다들 이때쯤 아들이쯤 하시는 거 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있긴 했는데 뭐. 아까 대충 보기로 짐작은 하고 있긴 한데 한 번 잡았을 수도 있는데 네. 파란색인데 그렇죠. 표정 관리. 아빠 한번 만족해요? 예, 만족해요. 첫애니까 뭐 아들은 딱 상관없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약 잡아드릴 거고. 밖에서 이야기를 좀 해, 도와드릴게요. 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혹시? 없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했죠? 네. 뭐 해소됐으니까. 네. 그래, 하여튼 뭐 애기 다 건강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포장이실 거예요? 네, 빵은 포장이고요. 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예, 예. 네. 24,3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이쪽에 번호 입력해주세요. 배부를 것 같아서 빵 조금이랑 오빠 커피만 시켰어요. 너무 졸리다고 해가지고 맞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는 게 은근 피곤해. 그리고 맨날 내가 커피를 두 잔을 마시는 사람인데 한 잔도 못 마셔가지고 근데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어. 여러분 제가 좀 살이 좀 쪘죠, 그죠? 미리 이실직고 할게요. 결혼하고 9kg 쪘어요. 진짜? 몰랐어. 2년 만에 9kg가 쪘습니다. 아니, 제가 빠져나가 지금 81kg인데 내가 결혼식 할 때 당시 몸무게가 73kg였거든. 최근에 빠지다가 운동 막 하면서 막 살을 빼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대니가 이제 임신이 되고 이러면서 딸기를 하루에 한 팩씩 먹다가 딸기를 하루에 한 팩씩 먹고 막
맛있는 거 엄청 먹고 또 채민이가 밥을 남기면 또 내가 그걸 또 다 긁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살이 찌면서 제가 임산부가 된 것 같아요. 큰일 나서 빼야 돼.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객관적으로 살이 좀 많이 쪘다 혹은 뭐 지금도 괜찮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먹어야지. 살은 쪘지만 그래도 네, 아시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희는 이제 점심 먹으러 스시 카메라는 오마카세를 왔습니다. 가볼까? 들어가 봅시다. 아, 입구 되게 깔끔하게 생겼다. 이게 얼마 만에 오마카세냐? 뭐 드시거나 가리시는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두 분 다 없으시고. 네.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감태를 이용한 소스에 섞어서 드시지 마시고 떠서 드시면 돼요. 이게는 내장 소스 같이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요. 잘생기게 부탁드립니다. 참치 뱃살입니다. 위에는 소금같이 뿌려드렸어요. 소금 뿌리는 것도 처음 먹어요.